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충격적인 중대 결정을 내렸어요. 엔진 개발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아니 잠깐만,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개발하네? 이 뭔 개... 이제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자체 엔진 개발, 이 30년 노하우 이거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거 다 없애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현대가 테슬라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그런 회사가 됐네요. 자, 오늘은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벌어졌네요. 그동안 제가 엔진 개발 중단한다, 뭐 이번이 마지막 엔진이다,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사 보시면요, 엔진 개발 센터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 엔진 개발 센터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시스템 개발 센터, 파워트레인 성능 개발 센터, 뭐 전동화 개발 센터, 파워트레인 지원 담당 센터, 이 팀들을 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을 다 축소하고 그냥 막 다 없애나, 이런 건 아니고 배터리 개발 센터가 새로 또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는 LG나 삼성이나 SK가 만드는 거, 그게 주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지금 현대가 배터리 개발을 하긴 합니다만 아예 개발 센터까지 새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엔진 만들던 이 연구원들 이제는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 엔진 만들다 말고 배터리 만들라 그럼 잘 만들 수 있나? 그럼 현대차가 LG 삼성 같은 그런 배터리 회사가 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계획?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기술 개발은 확실히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여러 문제가 뻥뻥 터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를 밝히는데도 한참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열어나가서 거기서 1등을 해야 마땅한데 그 새롭게 나가는 그 전기차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다, 이런 불명예도 얻게 됐으니까요. 이 배터리 개발 센터 보면요, 배터리 설계실, 그리고 배터리 성능 개발실, 배터리 선행 개발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개발실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기술이 더 선행적으로 개발돼야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보면 LFP 배터리를 쓰겠다, 뭐 4680 배터리를 쓰겠다, 뭐 이러면서 배터리의 형식들도 계속 더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우리는 훌륭한 자동차 회사다, 우리 자동차가 아주 놀라운 성능을 낸다 라고 할 때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자동차 회사, 페라리는 페라리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포르쉐는 포르쉐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 회사였다고 하면, 이제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더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 크기, 무게 는 비슷한데 훨씬 긴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겠다 라는 게 아마 현대기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배터리 당연히 필요하지. 그런데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모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작 모터 개발에 대한 팀은 따로 없어요. 아이고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RC카 막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 이 모터 빼서 540 블랙 끼우면 더 빨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380 빼고 540 끼우고 뭐 이렇게 안 했나? 다들 했죠? 그래서 모터 개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이오닉 5 블랙 모터 이러면서 딱 나오면 이거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모터라는 건 사실 엔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기술 개발이 더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터 성능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관련 업체들 보면 주가가 막 이렇게 천정부지, 주가 봐라, 와, 이런 느낌인데, 이 모터 회사는 지금 뭐가 있어?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만한 게 이 엔진처럼 이 모터가 이게 몇 마력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터는 전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합니다. 모터가 돌게 하는 건 모터 그 자체가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전기가 돌아요. 예, 전기가 돌면 그게 모터가 도는 겁니다. 전기를 빠르게 돌리면 모터가 빠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이미 나와 있는 모델 3 롱레인지, 여기에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죠. 그러면서 가속을 더 빠르게 하는 이런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출력을 얼마든지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여기도 문제는 있죠. 도는 이 회전자가 이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고회전을 잘 견디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권선을 어떻게 감느냐, 이런 감는 형태도 되게 중요하죠. 아니 권선을 감지 않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냐, 이것도 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빠르게 돌렸을 때 모터가 견디냐, 이런 어떤 내구성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플랫 내놓으면서 이 카본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 CFRP로 회전자를 감쌌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돌 수 있는 회전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결론은 모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테슬라처럼 정말 하이퍼포먼스로 가려면 그럼 결국엔 모터 개발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내에는 제대로 된 자동차 모터 회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보면 다 중국산 모터 쓰고 있어요. 국내 모터가 없어. 현대차도 아이오닉5를 제때 내놓지 못했던 거, 이게 사실 그 모터에 선 감는 권선기라고 있어요. 이 권선기를 이태리에서 수입해왔는데 이 권선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태리에서 기술자가 와서 간신히 수리했던 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관련해서도 국내 기술력이 지금 전혀 없는데 이런 게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업으로 괜찮네. 전기 모터 만들면은 미래 전기차에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 없어진다는 현대차의 엔진 개발 부서, 섭섭하죠. 사실 이 엔진 개발 부서 1983년부터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자동차 엔진을 다 사다가 썼어요. 주로 미쓰비시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정주영 회장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셨죠. 항상 그러신 분이잖아. 해봤어?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하는 얘기가, 야, 차를 20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든 엔진이 단 한 개도 없냐, 이러면서 독자 엔진을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죠. 그때 열심히 개발해서 내놓은 엔진이 91년에 나온 알파 엔진입니다. 이름부터 알파 엔진이고 그 다음에 베타 엔진이에요. 알파 엔진을 장착하는 차, 처음에 들어간 차가 스쿠프입니다. 그때 그 차를 산 유명인이 두 명 있습니다. 유명 카레이서 강병희. 강병희를 레이서로 만든 자동차가 바로 스쿠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한 명, 김한용. 네, 강병희 그리고 김한용이 있죠. 최초의 알파 엔진 제가 바로 탔다고요. 알파 엔진은 사실 완전 자체 개발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엔진의 설계는 영국 리카르도에서 했거든요. 배경이 좀 있어요. 사실 뭐 정주영 회장께서 사실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때 당시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현순 부회장이었습니다. 이현순 부회장이 우리 엔진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현순 부회장 말고 이 경영진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개발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엔진 개발하는 회사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디 우리 같은 조그마한 회사가 어떻게 엔진을 개발하냐, 이러면서 정말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이현순 부회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엔진 개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사실 현대차는 그때 당시 미쓰비시 자동차하고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였냐면, 이 미쓰비시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대금을 현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줬다 그래요. 우리 회사를 줄 테니까 뭐 부품 좀 주세요. 야, 이건 좀 해선 안 되는 그런 거래였죠. 그때 당시는 이게 뭐 대등한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저희 좀 굽어 살펴주세요, 이런 식의 그런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쓰비시가 저쪽 회사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품도 팔아. 그러니까 이게 부품 팔아서도 이득이고 그걸로 잘 팔아도 이득이고 내가 저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 회사가 내 부품만 사게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묘한 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가 현대차를 보면서, 아니 엔진을 개발한다고 어디 한번 해보셔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되네, 이게 되네, 이러면 우리 미쓰비시 엔진 납품처가 없어지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미쓰비시가 로열티 깎아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엔진 개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 뭐 개발하려 그래, 우리가 싸게 줄게 그냥 우리 거 계속 써, 이렇게 했던 건데 로열티를 반값으로 깎아주면 사실 개발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개발할 필요가 뭐 있어, 로열티 싸게 해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정주영 회장이 생각합니다. 갑자기 반값으로 깎아주는 게 어딨어, 이거는 우리가 성공한단 얘기네, 야 이거 된단 얘기네, 이러면서 야 이씨 이거 엔진 더 열심히 개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쓰비시가 사실 이거 로열티 안 깎아준다 그랬으면, 야 이거 계속 개발해야 되냐, 야 이거 비용 너무 드는데 그냥 아유 접자, 이럴 수 있었는데 미쓰비시가 절반으로 깎아준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은 성공한 거네, 다 성공한 거네 이러면서 갑자기 엔진 개발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이 순간이 미쓰비시의 발묶였던 현대가 이제는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러면서 현대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실 요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자동차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미국만 해도 한 50개 이상의 자동차 회사가 막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회사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엔진을 자체 개발하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게 됐죠. 이때 아주 큰 결정을 잘 해낸 겁니다. 현대만 이런 결정을 했나? 그렇지 않죠. 이 대우자동차 에스페로용 엔진을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페로의 1.5리터 엔진을 만들면서 대우자동차가 사실 스쿠프보다 조금 먼저 엔진을 내놓긴 했는데, 아 요즘 대우자동차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아 가슴 아프네요. 네, 아시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 누 뭐 이런 식으로 엔진이 정말 많아요. 타우, 세타 뭐 이렇게 있죠. 엔진이 다 나름대로 상도 많이 받고 뭐 나름대로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뭐 현대차 엔진만 해도 한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타 엔진 얘기해야 되나? 세타 엔진이 1.8, 2.0, 2.4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 차에 주력 엔진으로 사용되는 엔진이죠.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타 엔진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월드 엔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니 왜 월드 엔진이냐? 현대가 미쓰비시, 벤츠, 크라이슬러하고 협업을 해서 다 같이 만든 엔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현대 지분을 미쓰비시도 갖고 있고 다임러도 갖고 있었어요. 현대가 다임러의 협력회사?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쓰자 라면서 만든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엔진이라고 알려져 있죠. 왜 이 월드 엔진이 나왔냐? 그때 당시에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아까 자동차 회사가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막 대부분 문 닫고 인수합병되고 이러면서 미국이 빅3가 자동차 회사들을 다 끌어모아요. 이렇게 끌어모으고 끌어모아서 이래서 빅3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인식이 그랬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다 망할 거다. 그리고 세계 자동차 회사는 5개밖에 남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자동차 회사가 각각이 자동차 엔진을 만들면 안 된다. 자동차 생산 원가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월드 엔진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월드 엔진이 나오면서 야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었던 나네보 열어보니까 현대 세타 엔진이 들어있어 이러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게 했던 그런 차였죠. 지금도 현대차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현역입니다. 일단 피아트 500X에 들어가요. 다치 캘리버에도 들어갑니다. 크라이슬러 200에도 들어가죠. 크라이슬러 200 망했잖아. 지프 패트리어트에도 들어가고 지프 체로키, 지프 컴패서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쓰비시 랜서,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미쓰비시 아웃랜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타 엔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너무 잘 팔렸던 엔진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리콜 그리고 벌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리콜 비용으로 무려 3.4조의 충당금을 넣기도 했습니다. 3.4조 대단하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충당하기도 했죠. 아시겠지만 공익제보자 김광호 부장님께서 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미국의 리짜에서 200억 넘는 포상금을 받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세타 엔진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타 엔진 문제 이거 완전히 해결됐느냐? 사실 완전히 해결되진 못했죠. 지금 약간 애매하게 막아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가만 보면요 현대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자동차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독일 회사라고 엔진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BMW 5시리즈 화재 난 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게 아니고 이 엔진이라는 물건 자체가 이게 기계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아직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수천만 대를 팔고 이게 문제가 제로가 되게 아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아마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럴 거고요. 이 현대차 입장에서도 가솔린 엔진을 계속 생산하는 이상 품질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간 정부에서 반드시 벌금을 때릴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진저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죠. 이 기존 것이라고 해서 계속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통 없죠? 엔진에 들어가는 점화 플러그 없죠? 피스톤 없죠? 이 실린더의 헤드도 없죠? 밑에 오일팬 없죠? 뭐 다 없어요. 이만큼의 부품들이 다 없어져요. 변속기도 없어.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이 아이오닉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 데모하고 파업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는 못 산다 이러면서 아주 중단하고 막 들어놓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럴만 합니다. 이 전기차로 다 전환하고 나면 엔진 조립하던 라인 뭐 이런 라인에 계시던 분들 변속기 라인에 계시던 분들 이런 거 끼우시던 분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원래 특근수당이랑 이런 거 포함해서 이게 당연히 이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 거였는데 막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화나죠. 아니 당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월급 내 다음 달부터 절반이 된다고 생각해봐. 아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연히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 가솔린 라인이 다 없어졌을 때 이분들 당연히 데모하고 당연히 들어눕고 당연히 중단할 텐데 정말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으로 글로벌 탑3까지 올라선 이 현대차, 이제는 전기차 개발에 올인을 한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이 새로운 엔진을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꼭 해야 할 일,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솔린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게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바람직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 얘기는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정말 어떡하지? 와 이거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대가 뭐 이 노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가 있냐? 없어요. 해결책은 뭐냐면 이분들이 자연 감소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연세 드셔서 알아서 정년퇴직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요즘 은행은 막 명예퇴직 뭐 이렇게 해서 막 몇 억씩 주고 막 이러는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